역대급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에서 더위 탈출 비법으로 한국 찜질방이 지목됐습니다.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 31일 더위를 날리는 법이라고 소개한 칼럼을 통해 찜질방을 소개했습니다. 기사에서는 $40만 내면 낮부터 밤까지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며 적외선방, 소금방, 한증막 등 건식 사우나 종류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. 온탕과 냉탕을 둘 다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. 특히 외신이 주목한 건 냉방, 즉 얼음방입니다. 냉장고 같은 냉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냉방과 따뜻한 온탕을 오가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훨씬 더 숙면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. 이 글을 쓴 필지는 추가 요금을 내면 전신 및 얼굴 마사지를 비롯해 여러 미용 시술도 받을 수 있다. 한국식 불고기와 음료도 즐길 수 있다며 찜질방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 외에도 워싱턴 포스트는 현관 앞 그늘에서 휴식하기, 아이에게 수영 가르치기, 더위에 대해 불평 그만하기, 냉장고 냉동칸에 머리 넣기, 설탕에 절인 베이컨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을 더위 나기 비법으로 소개했습니다. 미국에선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넘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SBS 정혜경입니다.